자. 마이크 좀 들으세요. 여기 있는데 마이크. 아니. 아 그래요? 자. 네. 네, 원님 되게 열악하시죠, 여기 와 보시니까.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아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이수진 의원님만큼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너무 없는데, 요즘 개혁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개혁과 민생은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 며칠 벌써 3주째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전국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대구, 제주 막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여러분께서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검찰 개혁이거든요. 검찰 개혁이 되면 언론이 그동안 검찰로부터 받았었던 그런 안 좋은 뉴스를 계속 생산하는 그런 고리도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혁인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 이게 이걸 지금 속도를 지금 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좀 다음에 내는 게 좋은가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지금도 여전히 제식구감사기 내지는 수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를 하거나 자기들이 수사하고 싶은 사람만 수사하고 봐주고 싶은 사람 봐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수처가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검찰권의 그 비대한 그 힘을 좀 빼야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소청하고 수사 중대범죄 수사를만 도맡아서 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자고 한 건데 또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가짜뉴스를 내냐면 검사들 수사 역량 좋은데 수사권을 다 박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청에 가서 수사를 원하는 검사는 그리 가서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만 정말 그 수사사와 기소청이 다를 때 국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는 거죠. 두 군데서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인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덜 생기는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이죠. 네.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복을 입고 계시다가 내일 모레면 이제 국회의원 되신 지 한 1년 되시죠. 힘드시죠? 어떠세요? 제가 지금 법사위로 옮겼잖아요. 네. 법사위에서 이번에도 저쪽 당하고 네. 한판 붙더라고요. 네. 되게 거기 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경험이 없죠. 없어서 네. 일단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 개혁을 해내면 굳이 그렇게 막 싸우고 말고 할 일이 자꾸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인데 네. 이렇게 뭐 검찰이 뭐 잘못한 거 하나 생길 때마다 서로 이렇게 쌈박질을 해대니 국회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죠. 우리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법개혁 하려고 사실 국회의원 되셨는데 사법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법사위에 들어오셔갖고 검찰개혁까지 마무리도 안 돼 있고 저는 사실 원래 검사들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네, 판사님이라서 네. 검사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아주 검사들을 한 명 한 명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제가 이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태고 네. 검찰개혁이 되고 언론개혁이 돼야 사법개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께서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 계시니까 네, 순서대로 해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개혁 과제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정말 디테일이 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개혁 법안마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종합적으로 네,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의원님 어쨌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 시민들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내일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분들 지도부들도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끝까지 뒤에서 우리 의원님 법사위로 가셔서 검찰개혁 해주시고 사법개혁 꼭 해달라고 저희가 많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하네요. 네, 그래도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이시고요. 법사위에서 이번에 상임위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박수를 쳐주셨는데 여러분들 의원님 와갖고 응원해 주실 거 힘 좀 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경원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